JEBS,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2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있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나마나 좋을 거니까 좋아요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또 듣고 나서는 공유를 해서 친구들한테 퍼뜨리세요. 자 그러면은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영상을 또 보기로 이거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되게 귀엽죠. 네 살짜리입니다. 네 살짜리 우리 정철 영어 성경 학교의 홈스쿨. 거기에 유치부 학생인데 엄마가 너무 귀엽다고 찍어서 보냈어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유치부에서 창세기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걸 영어로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영어로 암송한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Who made the day? God made the day. Who made the night? God made the night. Who made the sun? God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moon. Who made the stars? God made the stars. 자, 너무 잘하죠?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거를 또 영어로 외칠 때 영어의 기초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Who made the world?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 God made the world, 주어 동사 목적. 이거 한 달만 하면은 기본문이 끝나요, 기본문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러다가 뭔 일만 생기면은 지 생각대로 움직여. 응? 그러고 나서 너 기도했냐? 그러면 아, 기도는 바쁘니까 나중에 하고. 이거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나 들어보세요. Proverbs 3:5-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5-6 자, 잘 들어보셨죠? 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Proverbs. Proverbs, 잠언. 3:5-6 3:5-6 3장 5절에서 6절까지. Trust. Trust, 신뢰하라. In the Lord.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라. Trust는 believe하고 비슷한데 believe는 믿는다. 우리말 차이하고 비슷해요. believe가 믿는다. trust는 신뢰한다. 믿는다하고 신뢰한다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먹으려는데 어느 집이 맛있을까? 좋은 편의점이 맛있어. 그럼 진짜야? 그럼 trust me. 날 믿어.
그렇게 하면 좀 가벼운데 trust in the Lord 그러면은 in the Lord. in이 들어가면서 believe하고 똑같아요. I believe you. 나는 네 말을 믿어. I believe in you. 나는 너라는 사람을 믿어. 이게 좀 다르다고. 그래서 trust in the Lord 그러면 주님 전체를 믿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믿어. 신뢰해. 이게 trust in the Lord예요. Trust in the Lord.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네 온 하트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리고 And lean not. Lean not. 기대지 마라. 어디에 기대지 마라? On your own understanding.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게 lean not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not를 갖다 붙이는 게 약간 고어체 느낌이 나거든. 고어체 느낌이. 예를 들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조금 옛날 성경을 보면은 동사에 조동사를 안 쓰고 이렇게 not를 뒤에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lean에서 끊어지고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대라, 어디에 기대라? 내 너의 understanding 말고 거기에 기대지 마라 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요. 영어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lean not 기대지 마라. lean이라는 게 이렇게 기대는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우리말 성경에는 명철에 기대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머리, 네 머리를 믿지 마라. 주님을 믿어라. 이게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understanding에 의지하지 말라.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ways. 네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In all your ways. 내가 이런 길로도 가고 저런 길로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cknowledge him. 그분을 acknowledge 해라. Acknowledge라는 게 뭐예요? Acknowledge가. Acknowledge. Acknowledge 이렇게 자르면 아는 단어예요. 그죠? Ack를 빼버리면 knowledge가 나오죠.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안다. 인정을 강하게 하는 것을 acknowledge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한테 여쭤봐야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단 말이야. 주님이 계신 것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뭐 그따위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acknowledge하고 사는 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라니까. 걔나 이제 어린 시간에 애들 가르칠 때 니들 CCTV 알지? 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 찍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CCTV보다 몇억 배 센 카메라로 너희들을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실 때 잘하라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 Acknowledge him. Acknowledge.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In all your ways, 네 모든 길에 있어서 acknowledge him. 그분을 인정하라. 인정하여라. 그러면 And he will make acknowledge 명령문 왔으니까 and 그럼 뭐야?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Straight. 그분은 너의 path를 path라는 게 뭐예요? path가 길이죠, 길. 길인데 이제 길도 조금 넓은 길은 road 아니야, road. Road. 그리고 또 뭐 양쪽에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street. 근데 path 그러면은 내가 걷는 길 정도 조금 좁아요.
이게 뭐 돌뿌리도 나와 있을 수가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 중간에 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He'll make your paths. Paths에 요 S를 갖다 붙이면 복수가 되는데 복수 발음을 그냥 대충 무시하고 갑니다. Path, path, th 발음이니까 혀 끝으로 이렇게 딱 긁고 쓰 하려면 원어민 보고 하라고 해도 에이 그냥 가. Paths. 또 그 정확하게 하는 사람 paths. Your paths straight.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들은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요새는 paths. Pass, 스를 조금 길게 끌어. Your paths straight. 이렇게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Your paths straight. 그죠? Your paths straight. S가 붙으나 마나 똑같아.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된다?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여라. With all your heart. 네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그리고 기 의지하되 무엇에 의지하지 마라. On your own understanding.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아라.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ways. 네 모든 길에 있어서 acknowledge him. Acknowledge him.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분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 그분이 계신다는 거, 이걸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계신 거 까먹지 말아라, 이게.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그러면은 he will make you. Your paths. 네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 Straight. Straight. 똑바로 펴주실 것이다. 크. 이분이 시키신 대로 하면 뭐 돌뿌리 걸리는 것도 없어. 시속 200마일로 달려도 그냥 나가는 거야, 이거는. 쫙쫙. 어? Prosperous, 아주 번창하고. Everything is successful. 모든 게 successful, 성공하는 거. 어떻게 했을 때?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분을 acknowledge 하면은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아, 신나잖아요. 이것이 Proverbs 3, 5 through 6. Proverbs 3, 5 through 6. 자, 통역해 보세요. 잠언 Proverbs 3장 5절에서 6절까지 3 5 through 6. 주님을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그리고 의지하지 말라. And lean not. 네 자신의 명철을.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모든 길들에서. In all your ways. 그분을 인정하여라. Acknowledge him. 그러면 그분은 만들어 주실 것이다. And he will make 너의 길들을. Your paths. 곧게. Straight.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Proverbs 3, 5 through 6. 뭐 할 만하죠?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Proverbs 3, 5 through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 5 through 6.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Proverbs 3, 5 through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 5 through 6. 이게 저 잠언을 읽어보면은 박자가 특히 잘 맞아요. 잠언에 이게 박자가 그냥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 빨간 데에 강세를 넣고 한번 넣어보세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게 식었잖아.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크, 멋있다. 그죠? 자, 함께 시작. Proverbs 3, 5 through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Proverbs 3, 5 through 6. Okay?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Proverbs 3:5-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5-6. 자, 그러면 교재 라이팅 하시고 노트 꺼내 놓고 틈틈이 라이팅을 하세요. 자꾸 하면은 진짜 이거 은혜로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프스,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